주문해가지고 왔는데, 여기 지금 이쪽에 벽이 지금 엉망이라. 원래 뭐, 벌레 들어오고 있잖아. 물 새고 이래가지고. 교체를 해야 되거든? 요번에 우리 집 손님이 세분 오셨잖아요. 그분들도 좀 도와주려고 하네. 우리가 뭐,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좀 떼내고 있지. 그럼 뭐냐면 이만한 양푼이 가져와갖고 떼내갖고 거기다 버리고 여기다가 바로 던질 거라 해. 하고,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닦고 이거 싹 붙이면 돼. 재단해가지고. 할수 있겠어요? 씨밥하고, 그, 뭐야, 그, 망치요. 망치 같은 거, 과일 같은 거, 뺄수 있는 거, 이런 거 있죠? 준비해 와요. 물론 이걸로 그냥 던질 거라. 저거를 이제 우리 보살님은 요거를 있잖아. 센치를 한번 재가지고요. 한번 길이를 좀 한번 봐주시래요. 나를 빨리 보내야 돼. 위로 올려. 위로 올려버려. 봐봐. 이거는 저 나무 스킨인데. 아이 그러면. 지금 여기에 못이 있어. 여기 못이 있는데 야 때문에 지금 이게 붙일 수가 없어 갖고 안 되는 거예요. 했어요. 했어. 못이 안 빠져서 그래. 막아놓으니까 이게 안 빠지는구나. 그래도 무언가 안 올리면 되니까. 이쪽에 밑에만 한번더 닦으면 되겠다. 그런데 줄까요? 제가 벽을 딱 이제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 옆에도 물 새는 데도 조금 손도 보고. 아유. 아유, 어색해. 지금 야생 딸기가 너무 많이 열렸더라고요. 어? 이거 뭐예요? 당근 주스? 당근 주스 먹으려고요? 딸기, 당근 주스.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. 벽에 그 벌레 먹은 벽 뜯어내고. 야생 딸기가 좀 많이 나와갖고. 내일은 그 당근 주스하고 야생 딸기 먹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토마토 사온 거랑 그거 먹고 두리안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아, 상추도 조금 넣긴 넣었습니다. 아, 넣었어요? 출출할 때 당근 주스 한잔 마십니다. 아우, 고소하다. 아우, 진짜 고소하네. 네, 막 뜯겼어, 여기. 맞아요. 아우, 막 뜯겨갖고, 딸기는 많은데, 해올 수가 없었어요. 그물 모자를 써야 됩니다. 그물 모자를. 방심하면 안 됩니다. 요즘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, 나오기 때문에. 우리 단식 끝나고 길 그거 하고 나서 진공 선생은 컨디션이 이제 돌아왔어요. 몸살기 있었잖아요. 좀 피곤해가지고. 좋아졌는데. 아, 당근 진짜 고소하네. 진짜 고소하네요. 저번에 저는 단식 끝나고 나서요. 몸의 프로그램이 재개편된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약간 안 맞는 거 먹으면은 바로 몸에서 바로 정화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바로 내보내거든요, 지금은.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뭐 약간이라도
하나도 있잖아. 하나도 먹으면요. 바로 이렇게 그게 되더라고요.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이렇게. 예.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지. 이번 여름에는 예. 아마 비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. 예.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내 방에 한 번씩 불을 떼줘야 돼요. 이게 예.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 예. 막사거든요. 막사. 예. 막사는 막 지은 집이에요.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곳이기 때문에요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분이 막 땅이 막 이게 이렇게 공간을 띄우고 한 게 아니라서요. 그 불을 떼줘야 되거든. 예.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라도 예. 주워다가 좀 떼야 된다. 하여튼 당분간은 비가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. 5월 달에는 예, 그렇죠. 그럼 6월 중순 넘어가야 뭐 그래야 하지 않겠나. 예. 그런데 물 관리 잘 해야 될 텐데 비가 예. 오면은 엄청나게 오니까 예. 어떠셔요? 예. 여기 딱 두 사람 이 두 잔 딱 먹을 수 있는 양이네요. 두 잔? 예. 두 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. 두 잔인가? 예. 아, 벌레 물려가지고 여기 아우 여기 막 목이 간지럽다. 예. 와 에너지. 여름철에 주스지 가기가 낫죠. 시원한. 시원한 아, 이제 저는 설거지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. 예, 스님 어디 갔다 오셔야? 나? 10년 전 구해왔는데 아이고 벌레들이 얼마나 안겨붙는지. 이거죠? 오디가 또 열렸네? 그 오디도 좀 갈아 먹으려고. 이 전부 다 뜯어가지고 긴팔을 안 입으면 안 되겠네. 예. 응? 진짜.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데요? 이거 내일 토마토랑 갈아 먹을까요? 홍선생. 예. 오디도 이거 굵어요. 괜찮더라고. 내일부터는 오디도 계속 따야겠던데? 갑시다. 장마를 대비해서 이게 벌레들이 자꾸 옮겨붙어서 손을 봐야지. 거는 어제 어디 다는 거 먹고 미리 씻어놓지 말라는 거 그랬는데? 벌써 씻어놨는데 냉장고 딱 넣어놨는데 유리가게. 그게 오래 놔두면 물개져서 맛이 없는데 이 사람아. 아, 오늘 먹지 딸기도 아. 저기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 냉장고 안 넣고야 아.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. 물이 막 지. 오늘 갈아가지고 그냥 식사해야지. 잘 그거 하는 게 진공 선생 할 일 아닌가? 맞네. 뭐 할 건데 이런 그렇지. 거 누가 다 내가 다 하는데. 너 진공 선생 노가다 언제 시켰어 내가? 못해? 그냥 그냥 해도 되겠다. 그냥 해. 그냥 해? 어차피 또 떨어질까 봐 그러지. 할 수 있는 걸 해야지. 진공. 이거 나무 굵은 거 있잖아. 그거는 부엌으로 갖다 놔요. 그 땜으로. 그 잔잔한 거는 거름더미 갖다 붓고. 오, 일단 나무만 좀 걷어내줘요. 어제 좀 손 한번 본 거라서 조금 하긴 한데.
몇 시예요? 시간이? 볼까요? 컨디션이 많이 내가 오늘 많이 다운돼가지고 7시 40분 8시 이제 바르기 시작하면 되긴 되겠네. 예. 칠하고 나면 냄새가 나서요. 예. 힘들거든요. 뭐 과일이라도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 썩은 것들을 이제 긁어냈으니까 국제에 바르는 오공본들을 물에 희석해가지고요 도포를 할 겁니다. 아, 또 오늘 되게 날씨 덥네. 이제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네. 구멍 뚫린 거는 신문지로 해도 신문지로 본드를 해놓으면 괜찮아요. 문제 없어. 신문지가 나무잖아, 나무 성질이.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런 데는 산에는 개미나 이런 벌레들의 원상지가 나나니 벌 같은 애들, 날파리 같은 애들. 원상지거든. 다 된 것 같은데? 예. 이제 다 치울까? 신문지하고 다 치워도 되겠지? 아이고, 이거 한번 더 손 좀 볼라 했는데 다 걷어버렸네? 예. 된 것 같죠? 예.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. 잘했어요? 예. 우리 이제 장마 채비 다 끝난 거예요. 예. 이제 예. 이번 장마의 준비는 예. 다 된 건가? 예. 다 됐어. 진호 선생 청소 남았다. 청소를 다 했으면 됐지. 예, 청소만 하면 끝이라 이제. 내가 사용한 건 다 씻어다가 다 해놨어요. 예. 나 이제 쉬랍니다. 요번에 준비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요번에 비가 오긴 많이 올라나 보네. 예. 대비를 우리가 지금 철저히 하고 있거든, 지금. 예. 예. 뭐를 혼자서 지금 먹고 있어요? 땅콩이. 얼마나 나 모르게 더 갖다 먹었어. 어? 중독 아니라 음식 중독. 맞아요. 언제 프라라로 갈래? 어?
불안하러 어찌 갈래요? 아. 대답해요?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막 땅콩 먹고 주워 먹고 있는데 예. 응? 언제 불안하러 갈래요? 곧 가야 되겠습니까? 그래 먹는걸 멈춰야죠. 예? 예? 이제 요것만 먹고 안 먹을라 하는데 또 부엌에 가서 몰래 또 먹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? 전혀 없어요. 믿어도 되는 거예요? 예. 땅콩이 고소하고 맛있네. 물론 맛있으니까 먹겠죠. 나는 커피. 진공소생은 땅콩. 땅콩을 계속 먹길래 나는 내 커피 내렸습니다. 커피와 땅콩. 아, 먹어야 안 되겠어요. 여기 보세요. 옆에 땅콩도 갖다 놓고. 뭐 어쩌겠다고. 어? 뭐 원하는 게 뭡니까? 없습니다. 땅콩이 고소하네. 맛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땅콩을 좋아하니까요. 이 볶아서 먹잖아요. 이건 볶은 거 아닌데? 이게 생거 아닙니까? 생거. 생기 더 고소하네. 생기 더 고소해요? 예. 아. 강수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또 비가 오네요.